다음 주에 저희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해 볼 수 있을까요? 시청과에 공략해 볼 만한 종목들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정식 대표님부터 다음 주에 시초가 어떤 종목 좀 공략하실 전략이신가요? 네, 오늘 또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네. 오늘은 한국조선해양을 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단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현대삼호중공업의 IPO 문제로 주가가 좀 맥을 못 추는 흐름을 보였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쪽에서 문제가 많다 보니 무기한 연기를 결정을 하면서 아무래도 좀 주가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이번에 또 3분기 실적도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매출은 4조 2,6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1,8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2% 증가하면서 다시 또 1년 만에 흑자를 또 기록을 한 상황이고 거기다가 이번에 이 포스코 홀딩스 지난 24일 실적 컨퍼런스 내용을 보면은 11월 초에 아무래도 이 후판 가격을 어느 정도 인하를 하면서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5만 원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배를 건조하는데 한 20% 정도 원가를 차지하는 이 후판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수천억 정도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력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올해까지 이 수주 총량을 좀 보더라도 186척을 지금 수주를 했고 221억 5천 달러를 수주를 했기 때문에 연간 목표인 174억 4천만 달러의 127%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가격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한 6만 9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지만 굳이 손절할 필요성은 없어 보이고 이 상태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한 7만 8천 원 정도 부근까지는 빠르게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조금 이제 길게 본다면 한 8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을 박정식 대표님은 다음 주에 살펴보고 계시고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은 다음 주에 시초가 어떤 종목 공략하실 겁니까? 일단 이제 최근에 조금 많이 좀 조용했던 대명 에너지를 지금 좀 들고 왔습니다. 네. 이 대명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민간 풍력 발전 시장에서는 이미 뭐 점유율을 지금 1위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일단 지금 신재생 에너지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이 해상 풍력 자체의 시장이 지금 급격하게 좀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봐도 지금 부유식 해상 풍력 파이프라인이 91기가와트시에서 기가와트에서 지금 185기가와트까지 지금 한 2배 가량 좀 늘어난 상황인데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러시아에 대한 좀 에너지 의존도를 좀 낮추기 위해 가지고 유럽에서 좀 공격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 미국의 인플레 감축법 등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해상 풍력 시장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제 풍력 발전의 설계나 그리고 시공 운영 업체로서 좀 대명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이 좀 수혜주로 좀 부각이 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오늘 캔들 자체만 딱 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일단 추세를 좀 되돌려주는 구간이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시가를 좀 밀리지만 않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추세를 다시 또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구간에 또 시가를 만약에 좀 이탈을 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추세 자체를 좀 바꿔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서 좀 시가를 좀 이탈을 해서 한 손절가나 21,100원대까지 좀 잡아보신 다음에 이탈을 하게 되면 한 차례 조금 매도를 잡으시고 추후에 또다시 좀 잡는 모습이 좀 나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요. 만약 시가 이탈이 좀 없다고 하게 되면은 목표가 같은 경우나 24,7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지켜보셔도 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명에너지 신재생 풍력 쪽 다시 한번 좀 살펴보자라는 의견이셨고요. 이번에는 박정식 대표님 한 종목 더 볼까요? 네, 인터플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요? 자, 연성 인쇄회로 기판을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지난 2020년까지 대규모 좀 적자를 기록을 하다가 2021년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고 특히 2022년에는 대규모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큰 폭으로 좀 개선되는 흐름은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이 디지타이저 인쇄회로 기판을 납품을 하면서 실적이 좀 개선되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고 있고 특히 SE의 울트라급 모델에 독자적으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이 현재의 이 실적 성장이 더욱더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 출시된 갤럭시
갤럭시 G폴드 4와 판매와 그리고 갤럭시 폴드 3 대비 한 60% 정도 증가될 수 있는 판매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3분기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더라도 4분기 실적 또한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 성장성과 맞물려서 주가도 어느 정도 반등력을 보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 이하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 9,700원 정도 짧게 제시해드리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1,5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반등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플렉스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최진욱 팀장님 한 종목만 간단하게 더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추세를 잡아주고 있는 좀 우아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차세대 IT 관리 시스템의 좀 제공 업체인데 일단 이번에 그 패턴 포캐스터를 좀 출시를 하면서 원래 기존에 고객사가 한 13개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패턴을 출시를 한 이후로 지금 21년도에만 봐도 255개의 좀 고객사까지 지금 증가한 상황이죠. 굉장히 크게 많이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우아 데이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좀 모멘텀이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일단 지금 공공기관이나 그리고 이제 일부 대기업 계열사에서도 지금 빠르게 고객사를 확대를 하기 위해서 지금 기업 측면에서도 꾸준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인 외형 성장 모멘텀을 지금 현재 모아 데이터는 좀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 이제 앞전에 좀 급등을 하기 직전 그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흐르는 모습은 안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한 손절가나 1,950원대까지 좀 잡으시면은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들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2,550원대로 좀 단기적으로 좀 잡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모아 데이터까지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시초가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도원 캐스터도 시황 마감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